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갈고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수지. 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착 가능한 무기로 하는 게 좋잖아요. 장착 가능 원거리. 그래서 이걸 제작하고 그러면은 B를 눌러서 얘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장착이 되고 장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것과 이거와의 차이. 이거는 그냥 중거리 무기고 이건 원거리 무기고 중거리가 더 좋은가? 5번. 열쇠 Q. 탄약이 있어? 탄약이 있어야 된다고? 글라이드 있어야 되고 탄약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탄약이 어딨어? 없잖아. 있으나 마나 하다. 오 Q 우클릭 마법 충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부서진 키가 위치가 어디였지? 재료가 또 생깁니다. 야. 내가 못 때릴 거야. 숨겨진 땅이 어디였지? 여기였나? 아,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자물쇠 따기로 나 자물쇠 따기 안 가져왔어. 열렸죠? 야, 부싯돌 화살 하나 얻겠다고 지금 자물쇠 따기를 딴 거야? 에라이 보세요. 또 줍니다. 또 줘요? 이거 고쳐롭기 쉽겠는데? 이거 계속 똑같은데 계속 나오면은 이거 재나는 게 쉬워요. 그쵸? 이 고철 나오는 곳 계속 와가지고 고철 부수면은 고철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나오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고철 나오는 곳이 어딘지 기억을 까먹었다. 이쪽으로 와서 이거 한번 클릭하면은 무기 전체 모든 아이템이 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첫 번째 이제 드디어 장인 브레일린 다리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일로 가도 될 것 같고 다리로 한번 가볼까? 여기도 보세요. 다시 원상복귀 됐죠? 이쪽으로 가서 슈아 계속해서 재료를 또 얻을 수 있고 우초 우초 뭐 있다 클릭된다 검색 고철 수집 부싯돌 화살까지 활을 만들어야 되나? 아 활을 만들어야 되나? 아 여기구나. 갈고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차 갈고리 내려오고 아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마법 공격 후와 내 만화는 도대체 간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쟤 누구 온다 활쟁이다
이 너무 쉬운데 이러면은? 아 고철 잘 주네. 근데 여기 넘어오기 위해서는 고철이 필요하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밑에 밭 저기 아마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밑에 바닥으로 해가지고 넘어오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고철이다. 넘어오니까 이제 고철 같은 것이 없네? 없네? 어쨌든 이거 칼로만 부셔볼까? 안 주네요. 오면 되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될것 같은데 길이 있나? 길 없을 것 같은데? 절벽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가봐. 가보면 되겠죠 뭐. 와우. 아니구나. 그럼 뚫고 들어오네? 이 안에 들어가면 있나 보구나. 여긴가 보구나. 덤불 속에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아. 야. 메롱. 너무 쉬운데 이거? 마법이 짱인데? 만화도 없고 만화 뭐 그런 것도 없고 만화가 짱인데 이거? 마법이 짱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실패 고대인 및 화염 인걸물 묘지 인걸물 단지 연성 중에 문제를 겪다 안에 넣었던 쥐는 불꽃과 하나가 되어 수검대응으로 변해버렸다 번쩍이는 성광이 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실명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 제가 나온 거죠. 여기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나왔던 거죠. 여기 빨간색 상자 읽기 유레카 고대인의 지혜를 빌어 겨우 해결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었다.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험체는 잠들었고 언제든 깨울 수 있다. 죽은 것과 같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당연히 실험체가 뽑혀 일도 없다. 그게 나죠? 그게 나야. 던전 이게 던전일까요? 어딜까요? 가보자. 렛츠고. 고대 묘지 대장장이. 아우야.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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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저기에 누구 들어있나 보구나. 이거 부실 수 있을까? 택도 없고요. 여기 있고. 과감해져야 한다. 조정이 끝났다. 임거불 단지는 매우 섬세한 도구이자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높은 잠재력과 희망으로 가득한 장치다. 첫 지원자는 이 실험의 첫 결과물이자 새로운 불씨가 되리라. 다행히도 대장장이가 직접 자원했다. 이제 대장장이가 단지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 내가 아니야? 나는 뭐야? 나는 뭐지? 자, 하이. 대장장이 오스왈드 앤더스 소환 지팡이 레시피 잠금 해제. 컴온요. 숯 가마 생존자. 야, 왜안 돼? 장인. 대장장이 오스왈드 앤더슨은 무기와 방어구를 제작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은신처 없음. 편안함 레벨 제로. 제작 장비. 구출한 생존자는 화염 재단 주변 거점으로 소환합니다. 탭 아이템을 사용하는 동안 생존자를 자, 제작했고. 자, 이제 큐 이거 말고 8번 건설 지역이 필요합니다. 아, 나만의 건설 지역이 필요한 거구나. 그럼 저는 이제 탭키를 눌러서 M키를 눌러서 저희 지역으로
빠른 이동 슝 나가죠. 여기다 이제 우리는 소환지팡이 준비하고 오케이 여기서 대장장이 오스왈드 앤더슨을 소환해주면은 슈아 으아씨 으아씨 드디어 다시 깨어났군. 보다시피 별볼일 없는 대장장이오. 있는 힘껏 도와드릴 테니 힘을 합쳐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합시다. 예. Really? Right 은신처 없음. 이제야 찾아오는군. 지금 몰골을 좀 보라고. 정말 약하고 가나프기 짝이 없군. 화염의 자손 맞나? 일단 제대로 된 무기부터 드는 게 좋겠군. 곤봉부터 시작하자고. 이거 이제 얘거 대장장이를 이제 집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가죽 방어구 세트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얘 지금 얘 은신처를 지금 얘 대장장이 장비 강화 배낭 및 액션바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배낭 및 액션바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속성 보너스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전 룬입니다. 수동 제작. 제 집도 지워줘야 되는 건가? 구출한 생존자는 화염 재단 주변 거점으로 소환합니다. 대장장이 집도 만들어줘야 되고. 어, 되잖아. 아깐 왜 안 됐어? 근데 얘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다 놓게 되면은 쟤도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다 놓으면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나? 인벤토리 내 아이템을 여기에 배치하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공장은 재료가 남지 않거나 공장 재고가 가득 찰 때까지 선택한 레시피를 생산합니다. 여기다 술을 넣으려면 통나무랑 먼지 통나무랑 먼지 작업 중 그쵸? 다이렉트로 이렇게 뜨고 제가 제 집을 어떻게 한대? 자 이제 주조 옷 주조부터 만들고요 이제 주조를 우 예 은신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은신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 그쵸? 우선 여기다가 5번 놓고 이렇게 하면은 야 너 와우 여기 누구 집 어 됐다 편한 레벨 됐다 아아 진짜 이거 몰라가지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일로 데려고 오니까 되네요 이제 재련소랑 세공 도구만 여기다 만들어주면은 되는 거고 같이 쓰면 되는 거죠 뭐 숯 고철에다 이제 금속판 숯 고철 고철 엄청 필요하구나 고철 이걸로는 택도 없는데? 택도 없는데요 이거? 노가다 엄청나게 해야 되겠는데? 저 지금
고추를 싹 가져온 거예요.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은 망치랑 곡괭이를 만들어가지고 부수기 힘들었던 그 물건들 있죠? 얘 대장장이 데려오기 전에 그 있었던 거기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더 많이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그게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고 이제 요리하는 것도 지금 5번에 있잖아요. 이게 익히 누른 다음에 5번 누르면은 바뀌어요. 참 이거 5번 단축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오, 아주 아늑한 곳이군. 아주 좋소. 안전한 지붕 아래에 있으니 제대로 일할 수 있겠고 실력 발휘할 테니 잘 지켜보시오. 지켜보시오. 초보 전사 세트. 물리저항 마법장. 근접 치명타 확률. 누더기가 난더 좋은데 그러면은? 아, 이렇게? 아, 누더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구나. 셔츠가 17, 17인데. 와! 이거 해야 되겠다. 오! 이게 전체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구나. 우선은 이거 초보 전사 세트 못해요. 금속판 3개 들어가고, 금속판 하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필요해요. 패리 위력 20, 최대 내구도 100, 한손 무기 피해 17, 접시, 굳이 이게 있어야 돼? 필요 없고, 조잡한 곡괭이랑 이제 곡괭이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둠의 장막 목재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와, 보철 8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일지로 가면은 편안함 레벨 지금 11인데 재련소랑 세련 도구를 아직 못 만들어요? 숯가마, 수타르, 목초산, 수타르, 대장간. 지금 여기서 목초산을 또 만들어 봐야 되고, 타르는, 이런 것도 한 번씩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갈고리를 만들어서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도, 대장의 일지, 배가 고프다. 우리는 다리를 부술 수밖에 없었고, 아니, 왔던 거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 그쵸? 야, 이 자식아! 부서져! 야,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줘? 어둠의 장막이 이끄는 군세에 당하지 않도록 길을 따라 움직이세요.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이 보일 겁니다. 장가지. 체액이구나. 어둠의 장막 액체가 이거구나. 이게 수집이구나. 때리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안 부서지는 것은 수집이 안 되는 것은 때리고. 오케이. 석재고. 아, 이런 거구나. 이것도 붓이나? 이게 이건 아니고. 어둠의 장막 저거 지금 목재를 구해야 돼요.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액체만 나오죠, 지금 현재? 액체가 이거면은 가운데 불씨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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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너무 쉬워요. 반지 먹었다. 오! 오, 얘 좋아. 쪼로! 칼로. 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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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전 지금 장막에 그 옥제를 얻어야 되는데, 빌어먹을 목재. 뭐니? 아,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늘어나네요. 호철도 얻어야 되고. 제가 어디 있을까? 너니? 오! 검색.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터지는 거네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옥제를 아직도 못 구하겠다? 이건가? 진짜 이 목재 모양을 부셔야만. 진짜 줄까요? 이건가 보구나. 이거네. 어둠의 장막 목재. 어둠에 있는 이 나무를 부셔야만 주네요. 저는 그냥 바로 그냥 갈고리 구해가지고선 넘어갔다 보니까 이 어둠 장막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어둠의 장막 액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저씨가 너. 야, 뭐야. 멋졌어. 아주 멋졌어. 이 풀도 좋아. 좋아. 뭐지? 어둠의 장막 액체고 또 저기 있죠? 가네요. 이렇게 해서 모든 액체가 뭐가 나온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뭐 어차피 뭐 갈고리로 쭉쭉쭉쭉 넘어가면은 되고요. 밑에도 있으니까 이제 저런 데도 탐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정말 재밌다. 이거 미쳤는데? 올라가서, 야, 올라가는 길 어디니? 여기죠? 이런 거 이제 포자 같은 거 수집하고 이제 기지 건설도 업그레이드 해보고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 아닌가? 저쪽인가 본데?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진 않을까요? 점프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긴 하네요. 과연 올라가네요. 오, 좋아요. 자, 오늘이 마이너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